코로나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송년법회와 장학금 수여를 하는 게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장학금을 그냥 송금해 주는 걸로 끝냈는데 1년 내내 끝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올해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송년법회를 하게 되고 또 장학생 여러분께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장학금 수여를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고도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작년에 사자 성어를 낸 게 의심청정 오직유자 마음심자 오직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청정국토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나 그런 이상한 질병 속에 헤매이지 않는 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의심청정, 마음만 청정하면은 몸도 또 입으로 짓는 것도 그래 증서에다가도 열 가지 십선 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 해서 장학생들께 유인물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걸 다시 보면서 항상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는 마음 다스리는 종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신,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업, 또 생각으로 짓는 거,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 신도님들은 항상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쪽에 앉아있는 우리 수혜자들 제가 1박 2일을 초점에 맞췄습니다. 부모님은 불교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그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1박 2일 템플스테이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학금이라 해서 등록금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좀 알게 해줄까. 그래서 비록 1박 2일이라도 여러분께 불교를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올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냥 수여만 하자 해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우리 일반 신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장학금 받는 학생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과잉 보호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스승님의 나를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까지 이렇게 가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항상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모든 것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답게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평소에 우리 신도님들 수없이 내가 말씀드리듯이 내가 주인이다. 아무리 교수님 훌륭하고 아무리 부모님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훌륭해야 내가 인격을 갖추고 내가 모든 자격을 갖췄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보다 더 나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은혜를 갚는 지름길이 되고 또 그러면서 항상 거짓 없이 진실된 삶을 사는 게 친구들한테나 이리가 친척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자고 하는 불의사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사상이 바로 불교 사상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또 형제들 입장에서 위에 일가 친척과 이웃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운동 중에 첫 번째 항상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춘 것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갖는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항상 이웃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운동 두 번째는 종교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 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방법은 입장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걸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그래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생각은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쾌한 때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즐겁게 살 것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자기 좀 더 바로 짧은 기간이지만
캠퍼스테이는 사찰 체험이거든. 2001년도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고 템플스테이가 국제화돼서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알려면은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은 저희도 이게 코로나가 좀 잠시 뛰면은 학년 말 방학했을 때라도 1박 2일을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이게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함께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송년법회와 또 방학금 수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80년도에 내가 금산사 주지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불사가 인재불사라고 금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금산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학교 등교를 시켜주고 하면서 하나하나 길러놓으면은 그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내가 주지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2010년도에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보겠다 해서 시작됐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다른 스님들도 많이 장학회를 하면서 실패하고 그랬던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초점을 맞추기를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또 불교적인 삶을 살면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템플스테이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도 역시 그래서 오늘 그냥 수여만 하니 여러분 불교를 조금 더 가깝게 어머니가 믿는 불교는 기복적인 것이 더 많이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은 불교를 알고 살면은 복을 짓고 작복하는 종교다. 그리고 불교는 자업자득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 불행이 좌우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고령화에 접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80년을 2, 3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0년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100세까지 무난하게 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수업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기 취미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서 8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요 바로 둘이 아닌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불교요. 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45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를 낱낱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를 보다 더 가깝게 하면서 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또 그러면서 바쁜 중에도 학업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때 연락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방학이 2월 달에 되면은 좀 수그러지면은 우리가 1박 2일로 무상으로 캠프스테이를 한다고 연락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스님들 지도하여서 신나고 재미있는 불교 또 그런 것들을 함께 하리라 생각해 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송년법회에 무력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지족상락 능인자한이라는 것을 내가 써서 지금 연초에 이제 오는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지족상락 알지자 족할족자 항상상자 지리올락자 좋건 줄을 알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 가졌을 때 즐겁게 사는 것이요 행복에 살아가는 길이요 참물인자 능히 참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참고 하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마음을 좀 다스리고 또 이렇게 비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요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유튜브가 있고 그래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남의 일에 너무너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일 가장 중요하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항상 오늘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항상 청정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갖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